이렇게 다 좋은 멤버들과 다 같이 데뷔하게 되어서 정말 꿈만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저희 뮤직비디오나 뮤직비디오 티저나 앨범 티저 사진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만 해도 정말 데뷔라는 게 실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서보니 비로소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쁘고 꿈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이정 씨도 데뷔 소감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연습생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김재중 선배님 아시아 투어를 함께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투어를 하면서 뭔가 버스킹을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연습생 신분이라 커버 무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환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때 좀 그런 응원을 많이 받고, 저희가 아좀 빨리 우리 곡으로 뭔가 이분들 앞에서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뭔가 이제야 그 꿈이 실현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네. 작년에 1년 전에 저희가 팬분들 앞에서 먼저 프리뷰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팬분들께서 무대에 딱 나가면서 마지막 소감 다 마치고 멤버들이 무대 퇴장하는데 너희가 힙합이었다, 너희가 최고다, 너무 멋있었다, 오늘 고마워,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나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저희의 곡으로 진짜 저희 무대를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감명 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